소울푸드! 제주도 로컬푸드의 대강! 우리 정말 멋진 양흥진 셰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대가는 아니고요. 아우 대가시잖아요. 아예 그냥 중가 소가. 이렇게 하면 편하십니다. 아, 오늘 로컬 푸드를 만든다고 했는데 네. 제가 이 로컬 푸드가 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로컬 푸드는 말 그대로 로컬이라는 게 지역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먹을거리들, 그러니까 식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음식들을 전부 다 로컬 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는 제주산 재료가 이용돼.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바로 그럼. 오늘 만들어볼 요리가 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은 이제 로컬푸드 중에서도 이제 전통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장태국이라는 그 맑은 고기 생선국을 끓일 겁니다. 네. 자, 오늘 재료는 저렇게 들어가네요. 기억해 주세요. 잠시만요. 장태국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선생님이 아주 쉽고 네. 간단하고 만들기 너무너무너무 편리한 네. 요리라고 들었는데 이 장태국 이름부터 너무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기나 생선이 들어가는 국은 굉장히 네. 어려운 걸로 생각하시는데 오늘 네. 오늘 그 인식을 제가 싹 바꿔드릴게요. 네, 재료를 이제 준비를 하네요. 대체 왜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 음식의 특징인 건데요. 네. 제주도 음식이 그 조리법이 굉장히 단순한데 단순한 음식은 식재료가 신선하다는 얘기예요. 식재료가 신선한 재료라서 그 재료의 그 맛을 그대로 우려내기 위해서 조리법을 단순하게 하는 거죠. 물에다가 물을 넣고요. 네. 많이 좀 이상해. 물에다가 물을 넣고. 그냥 물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시는데 네. 제가 좀 아재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지금 TV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예. 그 아재 개그를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 네. 자, 이제 불 최대한 네. 센 불로 올려서 네. 물을 처음부터 끓이셔야 돼요. 네, 이 파 양은 그냥 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넣어도 상관없겠네요. 예, 뭐 그걸 굳이 꼭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따지지 좀 마세요. 따지면 나 피곤하니까 원하던 양만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 전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하는 역할이라면 따지는 역할밖에 없어요, 선생님. 아니, 따질 때까지 이런 걸 따지냐 그래. 와,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정말 네. 간단하다. 너무 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생선 파는 데 가셔서 장태 내장 빼고 토막 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갖고 와서 집에 와서 무는 집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있죠. 어지간한 집에 제주도 집에는 무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를 좀 나왔어서 물 넣고 끓이세요. 그리고 이제 한번 끓으면 장태 넣고 네. 그 다음에 간 하면 끝이에요. 끝! 이게 무슨 요리야. 네. 이런 대단하시다 진짜. 최고 근데 최고.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네. 양념이 안 들어갔는데도 이런 맛이 나는 거야. 재료가 신선하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이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향이 잘 느껴지겠군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 할머니, 어머니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맛. 그대로입니다. 네. 아, 근데 왜 이 로컬 푸드가 젊은 세대들에게 자꾸 어렵다고만 생각이 드는 걸까요? 요즘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 젊은 부부들이 보면 네. 맞벌이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또 이제 요즘 외식 산업이 막 발달해서 맛있는 게 밖에 널려져. 전화만 하면 또 네. 오고 집으로. 그러니까 네. 어떤 경우는 내가 만들어 먹는 것보다 사서 먹는 게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부님들은 남의 조가 다 맛있다고 하거든요. 로컬푸드라는 개념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판매하는 음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싸고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재료로서 이게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어떤 양념을 썼는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게 네. 가장 시켜 먹을 때 불안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제 말이에요. 그래서 로컬푸드라는 건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심어서 자랄 때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음식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로컬푸드를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주부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면 진짜 뭐든 다 쉽게 느껴져요. 나는, 내가 지금 저한테 이제 셰프란
별명이 네. 막 어울릴 수 있을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사실 뭐 그 음식 잘 만드는 주부님들 다 셰프죠, 뭐. 우리 집 셰프죠. 뭐. 지금 뭐 여심 강탈, 셰프 막 이런 단어들이 그렇죠, 생각이 나는 우리 것 집의 같습니다. 셰프, 그런 네 하나밖에 없네. 그런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 주부님들. 자, 장태를 넣습니다. 장태가 들어갑니다. 익히고요. 마늘, 국간장, 쪽파, 후추. 네. 이 양념 기본이죠. 차례로 넣네요. 이게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완성. 네. 완성이 됐나요? 예, 끓이면 끝. 다 된 거는 뭐 했나? 뭐 있나요 또? 네, 선생님. 네. 자, 이렇게 네. 국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궁금해요. 여러분, 맛은 또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네. 네. 일단 그랬으니까 한 씨가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뭐 예. 아무것도 뭐 제대로 뭐 이것저것 다양한 네. 양념도 들어가지 않았고 생선만 넣고 무만 넣고 끓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맛보세요. 아, 벌써부터 냄새가 네. 와 무슨 진국 냄새가 나는데요. 예, 드셔보시면 그냥 맑은 국이에요. 맑은 국인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거는 담백하네요, 정말로. 흰사생선, 비리지도 않고. 네, 흰사생선은 이제 담백한 국을 이렇게 끓일 수 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네. 저기 밥 한 공기 있으면 뭐 어떻게 먹죠? 제가 좀 양만 넣는 것도 양만. 아니 너무 조금 주셨어요. 아니 이따가 지금. 아 제대로 하는 건 좀 이따가. 와 이렇게 네. 장태국 하나를 만들었을 뿐인데 푸짐한 부산. 두상이네요. 네, 두상. 두상이 완성이 됐네요. 네. 아니 저희는 이 장태국 하나를 만들었을 뿐인데 네. 저한테 이렇게 거한 두상을 주실 줄이야. 사실 뭐 거하게 보이는데 네. 안 거해요. 왜요? 안 거서 드시는 거예요? 우리 전통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장태국은 아까 끓인 그대로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만들었던 전통 음식입니다. 네. 이렇게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통 음식 그러면 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좀 맛이 없을 것이다, 심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저한테 이게 화살이 하나 툭 박히고 고리타분하게. 예, 좀 꽂히셨어요? 뭐 그러면 성공한 거네 내가. 그런데 지금 이게 전통적인 밥상을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이 차려서 드셨었거든요. 네네, 그 방법 제대로서 여기 이제 낭풍이라는 밥, 이제 그릇에다가 이제 밥을 담아서 식구들끼리 식구 수대로 국만 떠다가 이렇게 쌈싸 먹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눠서.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요즘 사람들한테 차려주면은 야 이거 먹을 거 없다 이럴 수 있는데 여기 옆에 현대적인 의미로 제가 밥상을 한번 재해석하신 건데. 제 눈에는 상당히 익숙한 예. 차림이에요. 요게. 예. 여기 좀 깔끔해 보이고 막 네. 그냥 좀 세대그로서 굉장히 그 살림 잘하는 세대처럼 얘기하는 그런 밥상인데. 네, 여러분 사진 찍어서 SNS에 딱 올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밥상이죠. 근데 내용상으로는 거의 80%가 똑같은 재료 가지고 만든 겁니다. 네. 아 맞네요. 요거 김치. 예, 갓김치 예. 같이 있고. 요거 젓갈. 예, 젓갈 들어가 있고요. 김치나 뭐 피클은 집에 있는데. 예. 그럼 있는 건데 거고. 채소가 여기 보면 샐러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샐러드가 여기 들어가 있는 채소를 그대로 한 건데 여기 된장이 있어요. 네. 제주도 사람들이 이제 생된장을 많이 먹었는데 네. 된장 드레싱으로 샐러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치 하나 빼놓고는 다 같은 재료를 사용한 거죠. 네, 그렇네요, 선생님. 진짜로. 네. 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죠. 로컬푸드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과거로부터 먹어왔던 그런 전통 음식들에서 비롯된 그런, 그러니까 전통 음식은 로컬푸드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는 뭐 어디 다른 데서 물건을 갖다 쓸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로컬푸드라는 개념을 요즘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진짜 옛날 음식은 다 로컬푸드였으니까 옛날처럼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 상차림을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현대식으로 예, 차려놓을 수 있다. 네. 네. 아 정말 와, 오늘 이 양용진의 로컬푸드 이 첫 시간에 네.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싶은지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상차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싸 성공했네. 여러분들도 포인트 제대로 짚었어요. 기억하셔가지고요. 어렵지 않게 가깝게 다가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의 말씀 네. 잘 듣고 제가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시간만 기다린 거죠? 네. 아, 요살이 아주 제일 행복한 시간이죠. 아주 꽉 차있어요. 보이시죠? 아우 살 많은 게 글로 갔구나. 네, 제 거예요. 제가 바로 먹어야지. 와,
진짜 입안 가득 살이 들어왔어요. 어, 너무 부들부들 쫄깃쫄깃하고 어, 약간 네. 포슬포슬한 식감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담백하고 깨끗하게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아우 잘 드시네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입맛에도 딱 맛있나 봐요. 이렇게 저 한 쌈 만들었습니다. 아 푸짐하게 이제 한 입에 다 들어가요. 아유 그걸 다 넣네. 아 오늘 진짜 너무 맛있는 한상차림을 대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진짜 맛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장태국이라는 게 저는 이 로컬푸드에 대한 부담감이 있던 한 명의 1인으로서 너무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 맛 또한 저한테 정말 정말 가깝게 다가온 네. 아주 따뜻한 맛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제 마음이 제대로 실려서 이제 넘어간 거네요. 네. 선생님에게 이 로컬푸드란 네.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넘게 지금 로컬푸드만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로컬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이라서 결국은 나한테 가장 친숙한 음식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값싸고 좋은 음식만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로컬푸드가 찬밥 신세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안타깝고 결국은 내가 먹는 것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에서 나는 것들을 먹는 것 제주 왔으면 제주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주 음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저도 오늘 이 첫 시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선생님. 뭐죠? 잠시만요, 선생님. 제가 함께 사용하고 싶은 앞치마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은 네. 이미 인간계를 넘어서 초인계에 위치한 그런 존재, 그런 영웅 같은 사람. 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네, 자, 선생님께 드립니다. 앞치마가. 한번 봅시다. 뭐가 막 알록달록. 빠바바밤, 선생님. 우리 슈퍼맨 셰프님. 저게 정말 영웅 같은 그리고 우리 요리 못하는 이 요알못 사람들에게 정말 바지 위에 팬티를 입으셨네요. 뿅뿅 대달라는 네, 저의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몸매가 너무 부정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원래 이거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 버렸네요. 그렇죠? 저도 준비했는데 우리 정아유 리포터는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옆에 있는 멋진 어머 원더우먼 네 원더우먼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언젠가 로컬푸드는 먹어도 이렇게 살 안 찌고 건강해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슈퍼맨처럼. 반드시 듣고 꼭 이걸 또 나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양용진의 로컬푸드 이제 이 슈퍼맨의 기운으로 원더우먼의 기운으로 앞으로도 쭉 힘차게 날아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